그러면은 1번 출구로 나가 보겠습니다. 와우, 다행이다. 1번 출구 나와서 택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여기는 설악산 최단 코스 들머리입니다. 와, 내려와서 파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설악산 정상 들어가려면 좌측으로 가시면 됩니다. 설악산 안내도. 저희는 최단 코스로 갈 거예요. 여기 옆에 계곡도 있어요. 와, 진짜 시원하겠다. 설악산 깔깍고개까지 3km 올라가 보겠습니다. 설악산 600여 미터인데 지금 거의 밑바닥부터 시작이에요. 자, 옆에 계곡 끼고 설악산 정상까지 갑니다.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계곡 한번 몸 담그고 가고 싶네요. 지금 설악산 일단 깔딱고개가 제 1차 목표고요. 초반에는 옆에 계곡 있고 데크 길 따라서 가는 거라서 좋네요. 나무도 있고요. 아, 계속 진짜 이런 길만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밑에서 10분 정도 올라오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들렸다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설악산 정상 가는 길. 백운 계곡길로 가면 됩니다. 여기 설악산 브람산 등산 안내도도 있고요. 초반에 8m. 역시 설악산은 이정표가 되게 잘 돼 있네요. 아, 그래도 벌써 500m 왔다. 물놀이 하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수락교 건너는 중입니다. 여기는 장락교입니다. 긴장, 즐거울 락. 별로 안 긴데. 여러분, 장락교 지나면 본격적으로 오르막길 시작됩니다. 깔딱고개까지 2.1km. 네, 여기는 백운교입니다. 아, 그래도 그늘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여기 설악산에도 산수장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산수장 이용할 기운이 없답니다. 여기는 신산도. 다리가 여러 개 있네요. 여기 설악산이 물이 많아서 설악산이라고 불린대요. 바위와 물개 바위로 갈림길 나뉘고요. 저희는 깔딱고개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시면 도솔봉이고요. 설악산 정상까지 1.3km 남았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이렇게 돌들이 다 큼직큼직해서 좋네요. 돌멩이 잔잔바리 들 있으면 등산하기 힘든데. 굿.
여기 오르막길이 심한데 여기가 깔딱고개가 아닐까요? 깔딱고개 계단이겠죠? 힘듭니다. 그래도 천마산보다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경사가 느껴지시나요? 여기가 약간 활딱고개 같은데요? 아, 모기. 아, 여러분, 여기 매월정이랑 수락산 정상 가는 갈림길로 다녀집니다. 그리고 여기로 하산하시면 장암역이고요. 블로그에서 봤던 그 로프 구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로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수락산 오실 때는 장갑 착용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차바이 코스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수락산에는 장갑 필수입니다. 여러분, 경사 장난 아니고요. 너무 힘들어서 동영상 못 찍을 것 같아요. 지금 구경. 2차 로프. 힘들어요. 골병 가기다. 진짜. 여러분, 기차바이 필요 없어요. 여기 완전 기차바이보다 더 심한 익스트림 코스가 있습니다. 잠깐만. 안돼, 그냥 가지마. 아니, 여기서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 끝나지 않는 오르막길. 내일 일어나면 진짜 등이랑 팔다리 온몸이 다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이 데크만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데크 끝나고 또 로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와, 수락산 최고네요. 이게 독수리 바위인가 봅니다. 아, 계단 올라왔는데 이렇게 또 로프 구간이 있고요. 진심 수락산 기차바위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추천. 기차바위는 솔직히 쭉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끝이잖아요. 이거는 완전 클라이밍. 클라이밍이에요. 아, 이거 뭔가 철모바위 같아요. 그리고 주봉 정상은 저기 태극기 보이시나요? 저기 태극기 팔럭팔럭하고 있는 데가 수락산 주봉 정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손이 달달달달 떨려요. 이런 길 계속 올라가야 되고요. 저기 바위들이 너무 멋있네요. 가보겠습니다. 아, 너무 위험해서요. 이게 나무 데크 만드는 거. 와, 여러분,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진짜. 아, 근데 이렇게 원점 얘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오후 4시 넘어서 야간 장비가 없으면 다른 코스로 하산하는 거는 비추천한다고 하시네요. 다른 등산객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모바위 지역이고 수락산 정상까지 200m 남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10m만 가면 된댔는데
거짓말쟁이. 아,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측으로 가면 치마바 위가 있고요. 정상까지 160m가 맞습니다. 아, 치마바 여기까지 있나? 진짜 50m 남았습니다. 정상까지. 하루씨, 아까 10m라며. 여기 화나신 분 한 분 계시고요. 11m라며. 아, 진짜. 여러분, 진짜 마지막 테크예요. 계단은 탈만한데, 로프는 아니면 돼, 나는. 나도. 수락산 주봉이 왔고요. 637m입니다. 이제 원점 회귀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아, 원점 회귀 할 때 진짜 너무 힘들어서 동영상 하나도 못 찍을 것 같아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기 까마귀가 정말 부럽네요. 얘한테 그 얘기 하려다가. 아, 진짜? 아, 여기 여러분 통천문도 있습니다. 아, 고양 안녕. 같이 내려가자. 아, 여러분, 저 원점 회귀이고요. 여기서부터 내리막길 너무 심해서 동영상 촬영은 다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근데 뷰는 이쁘네. 여기 야경 이쁠 것 같은데? 근데 야경 밤엔 못 올 것 같아. 아, 여러분 힘듭니다. 뷰 최고. 그 내려가는 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원점 회귀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프 타고 오다 보니까 딱 고객기점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내일 일어나면 온몸이 근육통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깔딱고개. 와우. 아, 저 이제 드디어 수락산 하상 완료했습니다. 총 휴식시간 포함해서 3시간 40분 걸렸어요. 이런 기차바위 말고 수락산역에서 출발하는 최단 코스로 다녀왔는데 원점 회귀했고요. 솔직히 기차바위보다 훨씬 더 힘든 코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초보 등산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고기 먹으러 갈게요. 돼지와 고기입니다.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브리살 보이시나요?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고고. 진짜. 자, 재영이 봐. 이게 재영이가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언니는 언니는 타겟 나이가 아니야. 나 맥주 생크림 먹고 있어. 맛있다. 또 좀비야. 내일 도봉산 갈 거고요. 진짜 너무 피곤해요. 내일도 4시 50분에 일어나야 돼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